안녕하세요. 푸드칼럼니스트 이성우입니다. KBS 생생정보 택시 맛객, 택시 기사님이 추천하는 맛집은 충남 보령시 동대동에서 밥도둑 간장게장으로 유명한 대천 간장게장을 소개합니다. 이 집은 충남 로컬푸드 미도유 인증과 보령시 공동 브랜드인 만세보령 인증 취득, 전통음식 브랜드 연구 대상을 수상한 바 있는 맛과 실력을 인증받은 보령 맛집입니다. 항상 식사 시간에는 몰려드는 손님들로 북새통을 이룬다고 하는데요. 간장게장 한 상에는 조기구이, 단호박전 등 16가지 다양한 밑반찬이 차려지는데요. 간장게장은 신선한 꽃게만을 사용해서 짜지 않고 담백하면서 비리지 않아서 인기가 많다고 합니다. 속이 꽉 찬 꽃게는 6월부터 8월까지는 금어기인데요. 봄에 잡은 꽃게를 급냉해서 연중 사용한다고 합니다. 간장게장의 하이라이트는 게딱지에 밥 비벼 먹기입니다. 짭조름한 게 내장과 어우러져 극강의 감칠맛을 자랑하는데요. 특히 이 집의 밥은 다른 곳과 다르다고 합니다. 이 집만의 포인트 방풍밥이 나옵니다. 방풍나물 가루와 보령산 찹쌀로 지은 방풍밥인데요. 간장게장을 더 맛있게 먹는 방법은 내장 비빔밥을 김에 싸서 먹는 맛입니다. 비린내 나지 않는 간장게장의 비밀은 조미료를 사용하지 않고 천연과일 효소로만 간장게장을 담는다고 합니다. 천연과일 효소는 사과, 배, 파인애플 등 제철과일 6가지를 숙성시켜 간장 소스를 개발했는데요. 단맛을 위해 늙은 호박을 사용하는 것이 포인트라고 합니다. 이후에 6시간 동안 불 조절하면서 정성을 들여 끓이는데요. 여기에 매실청을 넣어서 감칠맛을 높여준다고 합니다. 보령산 최고급 꽃게와 비빔 양념의 하모니가 최고의 맛을 주는데요. 게딱지에 방풍밥을 듬뿍 넣고 비비면은 금상첨화가 따로 없습니다. KBS 생생정보 보령 택시 기사님이 추천하는 보령 맛집, 보령시 동대동에서 간장게장으로 유명한 대천 간장게장을 소개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